오늘 어떤 간증 사사모사의 주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던데 행하리니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행하리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귀와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마귀하고 대적하면 인간 다 져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마귀 사탄은 혼비백산으로 도망칩니다. 그래서 많은 이 귀신을 쫓는 능력을 가진 성도들은 자기가 귀신아 물러가라 해서 귀신이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그 질병부에 손을 대고 또는 손을 안 대도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했을 때 혼비백산 떠나가고 환자는 금방 통증이 사라지고 낫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 환자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마귀 사탄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혼비백산 도망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제자 빌립은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달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곳곳에 내 입술의 말을 줄이니 라고 기록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혀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말씀이 자주 여러 군데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뜻이죠.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데 본인은 전혀 생소한 말을 하고 있어서 자신의 입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족은 Y 기업이 내 자동차에 도청기를 설치하고 미리 알아낸 정보로 함정을 파고 온갖 범죄를 저지른다고 말했을 때 내 남편을 비롯해서 우리 가족들은 나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내 말을. 그래서 하나님께 주여 주님이 알려주신 진실을 가족들이 믿지 않으니 도청장치를 하는 장면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 명의의 새 빌라를 Y기업이 임대를 방해쳐서 헐값으로 손을 보고 매매를 하게 됐는데 매입자는 부동산 그 담보 대출을 그대로 자기가 인수하면서 사겠다고 그랬어요. 승계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나의 새로 바꾼 자동차 하나님께서 너 차가 도청장치가 돼 있으니 새 차로 바꾸라 그래가지고 새 차를 바꾼 그런 상태였죠. 새 차를 바꿔가지고 이제 내가 우리 이제 딸하고 같이 그 저 은행에 가서 승계를 하겠다 해서 그 새로 매입한 사람을 태우고 이제 그런데 부동산이 그 매매했던 부동산이 자기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아 당신이 거기 가서 더울 게 뭐 있어. 은행 직원이 알아서 이 사람 이름으로 승계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나는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겼는데 그 부동산은 결코 자기가 따라가겠다고 막 어거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차 안으로 들어가서 앉더라고요. 뭐 그렇게 저게 그 강하게 막 차에 오르지 못해서 안달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하고 같이 이제 네 사람이 타고 왔죠. 나와 내 딸은 나는 이제 운전을 하니까 옆에 조수석에 내 딸이 타고 뒷좌석에는 이제 그 부동산 매매 계약했던 부동산 업자하고 그 새로 매입한 사람이 Y 기업에 자주 다니는 스탠드 바의 웨이터였어요. 그 사람이 샀어요. 그런데 나와 내 딸이 이제 그렇게 그 새로 바꾼 내 차에 이제 이렇게 타고 은행을 가는데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앞만 보고 이제 운전하죠. 무슨 운전하는 사람이 뭐 뒤 보고 옆 보고 그럴 수 있어요. 막 앞만 보고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자동차에 지금 도청장치를 하고 있다. 즉시 말하라. 200에서 300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재촉하는 너무 시간이 끌지 말고 지금 즉시 말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또 그게 너무나 이상해서
하나님께서 별로 긍정 신빙성이 없는 느낌이 들어서, 아, 하나님께서 나보고 자꾸 지금 내 차에다 도청 정치를 하고 있는데 200에서 300 받았다고 그러시네요. 그러면서 이제 농담 짓거리처럼 그렇게 가볍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내 옆좌석에 앉았던 내 딸이 정치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할 수 없이 두 손 들고 신학을 해서 전도사였는데, 그 갑자기 저기 단호하게 300 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내 옆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운전하면서 살짝 뒤 백미를 보니까 백미러도 방향도 참 놀라워요. 그 내 뒷좌석에 그 백미러가 바로 그 사람의 무릎이 있는 데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백미러가 정확히 그 사람이 손이 무릎 밑에 좌석 있는 데서 뭘 어떤 물체를 꺼내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게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는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맞구나.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내가 깨달았죠. 그런데 우리 딸이 300 받았어 그렇고 단호하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그리고는 Y 기업이 돈으로 욕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실토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자기 아내와 자기 딸이 전도를 해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자기 딸하고 아내를 좀 만나주면은 대화가 통할까라고. 자기 딸이 서울대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뭐 하버드에서 박사를 따가지고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 유명한 거기 저기 곳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자기는 삼성 저기 그 비서실에서 근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정년퇴직해서 아는 사람하고 둘이 같이 부동산을 같이 둘이 합작을 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근데 그 딸이 그렇게 나처럼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다고. 그리고 이제 자기 아내도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한번 아내하고 자기 딸을 만나줄 수 없냐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참 지금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차에 도청장치를 하고 있고 200에서 300 받았다니까 우리 딸이 정확하게 300 받았다고 말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무너진 거죠. 믿음 그 안 그래도 자기 아내하고 딸이 믿음이 좋아서 전도를 했는데 직접 이제 또 직접 이렇게 믿는 사람한테서 그런 소리를 들어버리니까 그냥 소름이 끼친다는 거죠. 그래 그리고 자신 우리 딸은 또 자신 만만하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300 받았어.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말한 거예요. 나는 습관적으로 백미를 보자 내 뒷좌석에 관악구에 매매 부동산 업자가 타고 있었는데 얼굴이 창밖에 변하고 좌석 밑에서 어떤 물체를 잽싸게 꺼내서 자기 호주머니에 도로 집어넣는 걸 보았고 그는 우리 모녀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뱉는 말에 놀라워했고 Y 기업이 유혹해서 넘어갔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여 내 딸에게 어떻게 300인 걸 알았어? 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우리 딸이 나는 저희가 그렇게까지 신통한가? 나는 이제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성령은 저기 영은 열려 있지만은 그 정도까지 아닌데 어떻게 너는 그거 300 받았던 걸 알았어? 그랬더니 나는 내가 왜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 하나님께서 그 입술 주장하신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저 사람 300 받았다 그렇게 말하시면은 내가 당신 하나님께서 300 받았다고 말하네요 이렇게 할 텐데 그날은 내 딸이 증인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내가 빨리 그 말 해야지 지금 시간이 지나면 안 된다. 지금 빨리 해라 재촉하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즉시 말하라 하는데 이렇게 해서 200에서 300 받다 하시네요. 200에서 300이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난 들어본 적이 없어. 200에 200, 300이면 300 그랬지. 근데 그날은 200에서 300이란 건 우리 딸이 옆에서 같이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이 아니라 300 받았어. 그렇게 딱 단호하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너 어떻게 300 받았다는 걸 알았어? 그랬더니 나도 몰라.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게 튀어나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딸 입술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어떤 간증이 하나님이 유튜브에 지금 올리고 있는데 이 유튜브에 어떤 간증이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면은 이것을 계속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간역을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내 입술을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며 내가 중보기도 할 때 살아계신 나사리 예수님으로 중보기도 할 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여서 많은 치료가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설교를 할 때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 그것으로 설교 저 어떤 간증의 설교를 쓰고 입술은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내가 축도할 때 중보기도 중보기도할 때 나사리 예수로 중보기도 하면 나사리 예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셔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축도 중보기도할 때는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각 성도들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죠. 그래서 마귀가 입술을 사용하면은 수치를 당하게 되고 거짓되고 허망한 말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그 입술을 사용하시면 진리의 말씀을 내뱉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심으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합니다. 빌립이 당신 아버지는 하나님 언제 볼 수 있다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 속에 아버지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지금까지 말한 건 다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만났는데 빌립은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 오랜 시간 동안 나를 같이 생활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 보기를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느냐. 그 지금까지 말했던 것이 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래, 저는 이제 1년에 뭐 몇 차례 서울 집에 가게 됩니다. 뭐 새로 임대를 놓거나 뭐 또 집에 수리할 일이 있으면 또 가기도 하고 이번에는 이제 임대를 놓으러 이제 갔는데 그런데 매번 마귀 사탄 기업 I 기업이 악랄한 게 함정에 빠지기 일쑤였어요. 서울 완도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장거리 운전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렇게 젊은 시절처럼 그 머리가 회전이 빠르지 않으니까 이제 운전을 좀 속도를 늦추고 안전하게 가야 되죠. 그래서 뭐 옛날에는 4-5시간에 서울 도착할 수 있는데 지금은 7-8시간까지 천천히 여유를 두고 천천히 가요. 그래서 이제 Y기업은 첨단 기계를 우리 집 밑에다 비닐하우스에다 설치해두고 그전에는 컨테이너 박스에다 설치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비닐하우스를 넣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설치해서 나의 뭐 급발진을 시키거나 우리 집에 도청을 하거나 뭐 독가스를 갖다 보내거나 이런 기계 가지고 다 장치를 하고 내가 운전하고 가면은 라이트를 꺼버리거나 또 그 내비게이션이 다른 데로 가도록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도록 다른 곳으로 가도록 이렇게 조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비를 조작을 하니까 오토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동으로 수동으로 자동으로 하지 말고 수동으로 해놔라. 네 기계가 지금 저것들한테 제어에 풀려 있는 상태니까 자동으로 하지 말고 수동으로 해라. 그래 라이트도 수동으로 하면서 저 중간에 그 깜깜한 서해안 도로에서 깜깜하게 이렇게 되지 않고 수동으로 이렇게 라이트를 조절해서 키니까 그 라이트를 꺼버리거나 그런 낭패를 안 당하죠. 그래서 이제 그 Y기업은 첨단 기계를 설치해두고 내 자동차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훤히 내 자동차가 어디 지나가고 있는지 해안가 절벽 위험한 지역을 가는지 아니면은 무슨 주유소가 있는 근방에 아주 난코스 다른 오합 저기 다른 데서 오는 모든 도로가 두 군데로 좁혀지는 그런 도로 위험한 도로에서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이렇게 급발진을 시키거나 그런 해안 도로에 아무런 방패막이 없는 데서 급발진 윙윙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이것은 지금 자동차의 문제가 아니고 급발진을 한데 너가 속도를 줄이기 때문에 아직 발동 시동이 안 걸려 있으니까 빨리 도로 가세다 주차를 하고 시동을 꺼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를 높였으면 그것이 급발진으로 이어지는데 속도를 낮추니까. 근데 이제 고속도로를 내가 달리게 되면은 뭐 60에서 70, 한 8 정도. 근데 하나님께서 몇 년 전부터 고속도로에서 76을 넘지 마라 그렇게 나한테 말씀을 하셨어. 나는 76을 안 넘어요. 80까지 안 가요. 60에서 한 70, 68에서 한 7, 평균 속도가 68에서 70
6 정도까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내 평균 속도가 70, 60, 68에서 70, 한75 정도, 그 정도 선에서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러고 나서 뭐, 나는 이렇게 사고 나는 것은 기억에도 없어요. 아주 뭐, 주차를 해놨는데 차가 밀린 경우는 있었지만, 휴게소에서 차를 이렇게 주차를 이렇게 해놓고, 패킹을 시켰는데 차가 밀려서 앞차에다, 봉구차에다 뒤를 딱, 사고가 난 게 아니라 흘러서 갖다 뭐 부딪힌 적이 좀 있긴 있어도, 이것은 사고라기보다도 차가 흘렀을 경우, 그 외에는 지금까지 뭐 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적이 없었어요. 기억이 안 나. 그래, 그런데 놀랍게도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76시간 이상, 76km 이상은 그 속도를 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이제 70 넘은 뒤부터는 고속도로에서 60에서 70km로 저속 차도로 갑니다. 천천히 한 68에서부터 70 정도, 75 정도까지만 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완도에서 해남 공룡박물관을 가는 길에 또다시 와이기업이 급발진을 유도했습니다. 근데 거기는요, 언제나 완도 쪽에서 이렇게 장보고가 보이는 그 도로 쪽으로 이렇게 나올 때도 그쪽에는 해안이 보이고 절벽이에요. 내가 언제나 그 절벽이 있고 급발진이 있으면 박을 저기 아무런 언덕받이도 없는 데서 꼭 그런 짓을 해요. 그런데 해남 그 공룡 박물관에 갈 때도 거기도 그 해안가 파란 바다가 보이는 그쪽에 절벽길에서 또 급발 윙윙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다행히 20에서 40을 놓고 딱 갔어요. 앞뒤로 아무 차도 따라온 차가 없으니까 그 뭐 이쪽 지역은 지나가는 차는 뭐 장날이나 간혹씩 한두 대 이렇게 뒤에 따라오기도 하고 반대편에서 오기도 하고 이제 보통 때는 이 왕복 1차선 도로 혼자서 운전한다고 보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 농사철에 농사가 어떻게 되나 싶으면 천천히 가면서 아 저 집은 씨를 뿌렸네. 아 저 집은 저만큼 수확을 했구나. 양파를 뽑구나. 이런 것들 다 그 농사 정보를 그런 데서 얻어가요. 그리고 뒤에서 빵빵거리는 차도 없고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유유하게 가죠. 그런데 지나갈 때는 한 20에서 많아야 40 정도 놓고 가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왕복 1차인데 거의 자동차가 없는 도로이다 보니까 경치 구경도 하면서 20에서 40 정도 운전을 했는데 갑자기 급발진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차체 결함이 아니고 그 Y 기업이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이니 속도를 늦추고 도로변에다 시동을 끄라고 하셨어요. 시동을 끄면 Y 기업이 급발진 프로그램이 모두 풀리 조작한 급발진 프로그램이 다 이제 꺼져버리니까 그것이 다 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정확했어요. 속도를 늦췄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어제 오후에 서울집을 임대 때문에 가기 위해서 이제 세입자가 보내는 7년을 살면서 임대를 월세를 하나도 올린 적이 없고 특약 사항대로 자기가 이사 갈 때는 빼다가기로 했고 그 임대 시세가 너무 시세보다 3분의 1도 안 된 가격으로 임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제 가서 Y기업하고 연계된 세입자요. 모든 우리 세입자들은 Y기업하고 연계돼서 장난치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제 한번 상황을 보려고 부동산을 좀 둘러보면서 그러니까 부동산 시세는 2층 방 3칸이면 4억 5천에서 5억 5천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1억에 50을 7년을 올리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어제 오후에 이제 서울집을 가기 위해서 완도에서 가서 출발하여 밤늦게 이제 서해안을 고속도로를 60 내지 70km를 놓고 달리는데 경찰차가 요란하게 막 삐우삐우 하면서 내 차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저 속도를 저기 저 높인 적도 없고 무슨 뭐 안전벨트도 잘 메고 있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도 없는데 딱 오는 게 Y기업이 저기 어떻게 오늘은 장난 안 치네 그러고 이제 가는데 아 경찰 동원했으면 100% Y기업 짓이다 이제 그렇게 느낌을 받았는데 막 경찰이 와서
막 옆을 뺑뺑거리면서 거칠게 막 차를 옆으로 세워요 라고 난리 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68이 속도가 평균 속도 68 그러고 나와요. 찍혀요. 차, 요즘 차들은 좋아서. 내 운행하고 있는 차의 속도가 지금까지 평균 68로 달렸다는 거죠. 보니까 내 지금 현재 속도하고 지금까지 내 평균 속도는 68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저씨 왜 그러세요? 창문 열어놓고 그랬더니 옆으로 비껴요. 비껴고 아주 거칠게 그래요. 그렇다고 내가 뭐 경찰한테 눈 하나 내가 뭐 잘못 저지른 거 없는데 누나 깜짝할 사람도 아닐 뿐더러 요새는 경찰들이 하도 매술당해서 YG한테 매술당해서 악행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맞지 않는 짓을 할 때는 내가 더 강하게 나오죠. 아니 내가 지금 안전벨트도 메고 정확한 뭐 68에서 75를 달리고 있는데 차를 세우라니 뭐 이건 뭐 뭔 수작을 하려고 그러나 그래가지고는 나도 반지기를 키면서 그 지시한 대로 그 갓길에다가 차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 신고가 들어왔는데 20에서 40으로 달리는 차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거짓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 저 경찰한테다가 그러면 따라와서 알겠지만 내가 20에서 40km 가든가요? 내가 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좀 이거 찍어서 내가 인터넷에 이거 좀 상황을 올려야 되겠다. 내가 유튜브도 하고 인싸도 하고 내 블로그 10개 있는데 이거 나 하도 기가 막히다. 내가 44년 동안을 운전을 하는데 나 저기 지나가는 차 불러서 옆에다 다 갓길 세워놓고 뭐 내가 음주운전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속도를 빨리 늦춘 것도 아니고 아주 평범하게 안전벨트 모든 법규를 다 지내고 68에서 78로 76으로 달리는 차를 갖다 세워놓고 바쁜 사람 붙들고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자기들도 신고가 들어와서 하니까 자기는 뭐 신고 들어왔기 때문에 뭐 혹시 졸음운전을 하는지 무슨 뭐 음주운전을 했는지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컵을 주길래 내가 후프면서 내가 술도 못 마신데 무슨 음주운전이요? 그러면서 딱 이렇게 했더니 이제 전혀 그게 없고 당신들 좀 내가 이거 인터뷰 이거 그대로 좀 나도 인터넷에 유튜브에다가도 올리고 내 블로그도 좀 올려야 되겠다. 내 저기 그 블로그 때부터 정치 건물이나 정치인들이나 언론들이 내 정치를 간혹씩 하나 올려주면 제발 정치 부분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그래요. 내 목적은 어떤 간증이 목적인데 그분들이 와서 나는 어떤 간증이나 이런 것보다는 정치를 좀 많이 써주십시오 그러고 언론 기관하고 이게 정치인들이 많이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글은 정치를 많이들 관심이 있어하고 정치를 좀 더 많이 올려주세요 그러고 댓글이 많이 붙어요. 나는 뭐 정치 해봤자 맨날 욕만 하죠. 그런데 욕을 먹고도 그걸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아지나 봐요. 일단은 뭐 저 바른 말을 해주고 이쪽 저쪽 여당 야당 편을 안 드니까. 그래서 이제 나도 이걸 좀 그 정치 편에다 좀 올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뭐 저기 그렇게 올렸을 경우에는 처벌 받습니다. 그래서 하도 그래서 내가 뭐 그것은 다음에 판단할 일이고 일단은 그랬더니 안녕히 조심히 가십시오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운전하고 가면서 주님 저거 Y 기업이 갔다가 함정을 판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다가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경찰이 20에서 40km로 간다고 신고가 들어왔던데 20km에서 40km의 그 숫자는 너가 저 Y 기업의 하수인이 해남 공룡 거기에 갔을 때 해안가 절벽에서 급발진했을 때 네 속도가 20에서 40이었다. 그리고 이 고속도로에서는 최저가 68이었고 75의 저기 평균 속도가 그거였다.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는 그것은 해남 공룡박물관에 갈 때 네 급발진 시켰던 자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구겠습니까? Y기업 하수인이 이 보통 내비게이션을 꺼버리거나 무슨 뭐 라이트를 꺼버리거나 급발진을 시키는 것은 하도 해먹어서 이제 내가 인터넷으로 다 자꾸 이제 올려버리니까 이번에는 이제 거기 당진쯤 갔을 거예요. 그쪽에다가 112 신고를 했더라고요.
뭐 그래가지고는 뭐그저 이제 그 아무튼 시간 지체한 거죠. 도로변에다 차 대놓고 내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68에서 78 평균 속도를 내고 가는데 저기 그리고 20에서 40km 가는 것은 해남 공룡박물관에 네 급발진 시킨 자가 했다 그런 거예요. 아 그렇게 하나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급발진 시킨 자가 Y기업 하수인으로서 그 공룡박물관에서 급발진 시킨 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 사탄을 쫓아낼 수 있고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마귀 사탄을 함정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예수님한테다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도 내가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그 방금 누구 짓입니까? Y기업 짓입니까? 누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Y기업 짓이다 하는 게 아니라 20에서 40km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20에서 40km는 너가 저기 해남 그 해안 공룡박물관 갈때 해안 도로 갈때 20에서 40 놓고 갔는데 저 Y기업이 그 첨단 기계로 기계를 급발진 시켰을 때그 속도였기 때문에 급발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펌프를 돌릴 때 물을 한 바가지 넣어놓고 그다음 펌프가 푹푹 나오잖아요. 이 급발진도 속도를 어느 정도 내야지 그게 사고 나지 20에서 40은 안 난다는 거죠. 저속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참,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그래서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나는 정말 체험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속에 계시는데 어느 날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두개다 맞아요. 내가 하나님 품속에서 하나님 속에서 내가 있었는데 어느 날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사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건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분이 내 안에 있는지 내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하대 그러는데 그 바울이 맞아요. 밖에 계실 때도 있고 내 안에 계실 때도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도 있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도 있고 두 가지가 다 맞아요. 내 경험하기로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서 있을 때또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 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라든지 말씀을 다 듣죠 우리가. 주 안에 거하다 보면 마귀의 계계가 함정으로 올무해서 피할 방법을 주시고 그들을 실패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주 안에 거하게 되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든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든지 간에 그 주님께서 함께 우리가 거주하다 보면은 이 모든 마귀 계계의 함정과 올무해서 피할 방법도 주시고 그들을 실패하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 안에 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너가 내 이름을 안지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렇게 성경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래서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 계계와 올무와 함정에서부터 피할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요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가지 포도나무 가지예요.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서 늘 같이 동행하시고 붙어 있어야지 가지가 말라 죽지 않고 좋은 열매를 과실 많이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어떤 간증 4354의 주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리라입니다. 참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묻든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어떤 간증 43그54 간증을 읽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